안녕하세요. 지은 탓의 정원 지은입니다. 저기 밭에 있는 창들이 좀 어떤가? 어저께 날씨가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괜찮은가 살피러 나왔는데 여기 애기 꽝에 비르면 이렇게 꽃이 많이 펴서 여기 나무 괴목으로 와봤어요. 나무 괴목에 이제 목부작한 아이들.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장마 때는 오히려 괜찮고 장마 끝나고 햇볕 쨍쨍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아이들이 다 이렇게 다 물러지고 녹아버린다고 했죠. 아닌가 다를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요런 아이들이 지금 다 데쳐졌어요. 어제 온도에. 아, 정말. 다 데쳐졌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새까맣게 전부 데쳐지고, 여기 보세요. 완전히 무슨 뜨거운 끓는 물에다가 지금 여기는 제가 막 손으로 파냈고요. 막 끓는 물에다가 넣다가 빼놓은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니. 세상에. 미니 거위줄 바위솔도 다 이렇게 녹아버렸네요. 아, 진짜 이번 장마에는 피해가 너무 커요. 지금 뽑아서 말리고 있는 애들도 점점 하나 둘씩 사라져 가고 있답니다. 아, 진짜 짜증난다. 자, 안전빵이었던, 아니 안전빵으로 생각했던 여기 항아리 뚜껑의 요 아이들도 지금 여기 아, 피핀이 이렇게 됐어요. 피핀이 이렇게 데쳐졌습니다. 여기 아이도 뭐 보이지도 않아. 아유. 자, 여기 능견바위솔 이 아이도 지금 이렇게 됐네요. 그 여기 거미 바위솔도 이렇게 다 폭삭. 이 아이도 지금 거의 폭삭입니다. 알범도 다 없어지고요. 아이고. 완전히 뭐 이거는 뭐 여기 아이들도 여기도 다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그냥 뭐 새로 다 심어야 되겠네요. 아주 아주 싱싱했던 우리 야생화 쥐손이도 이렇게 이파리들이 어제 온도 때문에 이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세상이 어쩜 좋아. 여기는 조금 덜 망가졌고, 아, 이렇게 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타 들어가 버렸네. 자, 여긴 창이고요. 여기는 레베랑스. 여기 하얀 줄 보이시죠? 여기 금 들어왔나요? 망가지면 안 되는데 금 들어왔으면. 여기 지금 애기가 애기도 여기도 있고 여기 밑에도 와야돼. 애긴데도 뭐 다 흙에 파묻혀갖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는데 흙이 이렇게 빗물에 튀어서
여기는 왁스.